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도니입니다. 오늘은 보조 배터리 가져왔어요. 이 배터리의 무게는 455g입니다. 얘가 75Wh의 배터리 양을 가지고 있고, 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100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득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쿡테크 15라고 써져 있습니다. 쿡테크라는 곳에 라인업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15고요 2만mAh라고 써져 있습니다. 용량은 73Wh입니다 와트 아워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이니까 와트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73Wh 그리고 2만mAh라고 써져 있잖아요. 요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물통에 들어있는 그 물이 와트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수기에 물을 따를 때 그 물이 나오는 게 미리암페어라고 미리암페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용량을 명확하게 표기해 놓은 건 와트시라는 거는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외형을 보시면은 매우 심플합니다. 위에 쿡테크 그리고 KC인증, C인증, FC 뭐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것과, 정면에는 2만mAh라고 써져 있고 쿡테크 15, 그리고 여기 LED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충전되어 있는 용량 100%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요. 뒷면은 플라스틱으로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지만 껄끄럽지 않게 굉장히 미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지면은 촉감이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요. 위에는 C포트, 하나는 인아웃, 하나는 아웃, 그리고 A타입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논슬립처럼 뭐 탁 달라붙는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디자인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런 디자인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65W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긴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매우 간단해요. 요 옆에 버튼을 누르면 요 위에 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딱 맞춰갖고 나왔고, 저는 굉장히 호해요. 마음에 듭니다. 인포창, 그러니까 LCD가 있어가지고 충전을 받을 때도 용량이 나오고 충전을 보낼 때도 용량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초반에 궁금할 때 좀 많이 보는 거고, 나중에는 정보창을 거의 안 보고 충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심플한 디자인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케이블에서 메다2로 충전되는지 그게 표기가 되는 케이블을 사용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다2로 충전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0에서 40W PD 충전이 된다면은 노트북도 전부 다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75W시니까 제 노트북 M1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한 번을 가득 채우진 못합니다. 필요할 때 절반 이상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는 좋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액션캠 같은 경우는 원없이 충전하겠죠. 만약에 액션캠의 배터리가 10W시다 그렇다면은 7번의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충전량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선호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도 이 배터리의 무게는 455g입니다. 평소를 올려보면 519g입니다. 약 60g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생수병 하나보다 조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제품 같은 경우는 3만mAh하고 111W시에요. 사실 보조 배터리가 더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파워뱅크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즘 DJI 제품이 양방향 충전이 나옵니다. DJI 아바타2의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 양방향 충전기예요. 양방향 충전기가 뭐냐, C타입 케이블로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 C타입 케이블을 꽂아서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양방향 충전기인데 에어3 때부터 양방향 충전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샀을 때, 이 65W 보조 배터리를 샀을 때만 해도 매빅3 프로 제품하고 같이 샀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매빅3 프로의 배터리가 20만원이 넘으니 보조 배터리 하나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드론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가성비로 따진다면은 보조 배터리 요거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라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후에 에어3가 나오면서 양방향 충전을 지원하게 됐고 그때 100W 이하가 들어오면은 반대로 충전을 받게 된 거예요. 65W 충전기로 에어3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보조 배터리에서 드론 배터리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드론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뽑아줄 수 있는 와트가 더 높으니까 여기에서 받게 된 거죠. 이것이 양쪽 다 양방향 충전기라 이렇게 돼요.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가 따로 있다면은 얘기는 다르겠지만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가 같이 있는 제품들, 제가 예전에 쓰던 제품도 그렇고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쿡테크 제품도 입출력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입출력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에어3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지만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 또한 이 기능들을 계속 넣고 나오기 때문에 100W 이상의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DJI 배터리 충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와트수의 충전기가 필요했고 그 제품이 이 제품이죠. 충전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북에다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PD 충전 27W로 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아웃 단자로 연결해서 충전량이 제한이 된 거고요. 첫 번째 있는데 꽂아 볼게요. 첫 번째 인아웃 단자 여기 하나만 썼을 때 최고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75W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있죠. 양방향 충전기에다가 충전을 꽂으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제가 예전에 쓰던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양방향 충전기고요. 여기로 인아웃을 같이 받습니다. 65W 배터리가 65W 이상을 줄 수 있는 배터리랑 만난다면 여기를 꽂아보면 76% 위에 인이라고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얘는 충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40W, 42W로 충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배터리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100W씨를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다 꽂아주고 65W에다가 꽂아주면 불 들어왔고요. 아까처럼 충전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에 있는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원하는 건 보조 배터리에서 드론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었지만 와트가 낮기 때문에 80몇 와트 이하는 오히려 충전을 당하는 드론에 있는 배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웃 단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웃 단자에 연결해 가지고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25W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빼가지고 여기 첫 번째 인아웃 단자로 꽂아 볼게요. 인아웃 단자로 꽂았을 때 보조 배터리가 받게 됐죠. 이때 여기 있는 버튼 있죠. 150W 맥스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충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가서 56W까지 충전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 충전에 대해서도 조금 볼게요. 에이스 프로 45% 충전이 되어 있었고 충전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끄고 16, 17, 18W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는 57% 정도 충전이 되어 있고요. 17, 18W 정도 충전이 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정말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파워뱅크를 들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선이 필요해요. 내가 쓰는 용량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내가 쓰는 게 이 정도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보시면은 딱 20,000mAh 요 배터리가 가장 활용성이 좋을 겁니다. 자동차로 얘기하자면은 레이처럼 경차가 있고 커다란 승용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커다란 승용차가 물론 힘도 좋고 멀리도 가고 주유도 잘 안 해도 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좋지만 가까운 슈퍼 한번 갔다 오기 아니면 장보러 가까운 마트 한번 갔다 올 때는 오히려 경차가 활용성이 좋은 것처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쿨테크 15 20mAh 보조 배터리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보조 배터리에 관심이 있거나 보조 배터리를 구입하셨거나 보조 배터리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